건별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2021년 4월 4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4편에서 96편입니다.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인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힘들고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가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사는 동시에 공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는 인간적인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의 두 가지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간증으로 삶을 채우고 우리가 처한 여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96편에서는 아름다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상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내가 피할 반석이라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를 통한 공동체 믿음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예배와 기도에 정성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날마다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